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수미미트가 이렇게 이쁘게 펴있죠? 여기 이거 보여드리면 대충 아시죠? 여기는 선녀와 나뭇꽃에 왔어요. 하루방이 이렇게 지금 네 바위솔에 이렇게 파묻혀서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선녀 나뭇꽃에 와서요. 또 예쁜 아가들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조금 이보세요. 모하나입니다. 모하나 이렇게 아주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죠?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찬바람 불면 더 이뻐지죠? 그렇게 있는 아이 14,000원이에요. 2도로 있습니다. 얘 좀 보세요. 얘 멀로거든요? 멀로 금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 금. 색감이 좀 금색이에요. 멀로 금 16만원이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16만원입니다. 판도라, 네, 이렇게 붉게 물든 아이 판도라 소개합니다. 여기요, 이 앞이장 꽃, 요 손톱 꽃 좀 보세요. 지금 붉게 이렇게 저 물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얘네들이 물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금 농장 다니면서 보면은요, 애들이 물 들으려고 이렇게 이뻐요. 지금 판도라예요. 판도라 얼마인가 봅시다. 3만 원이네요. 3만원에 판도라를 소개해요. TM이에요. 입장이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죠? 이렇게 한엽으로 네, TM 만원입니다. 여기요. 누다예요. 누다. 누다인데 좀 색감이 틀리게 나오죠? 금이에요. 누다 금인데 복륜금.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겠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금색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금색이 그냥 이렇게 색감이 입장이 그냥 저기 금이 아니고 이렇게 복륜으로 들어가는 금이에요. 누다 복륜금을 24,000원이에요. 두수도 좋죠. 24,000원에 소개합니다. 지금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하월시아 속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월시아 속 아이들은요 정말 무탈하게 잘 커요. 얘네들은 햇빛이 없어도 그렇게 잘 크더라고요. 저는 저기 다행히 다 놀 데가 없어서 현관 앞에다가 쭉 이렇게 다해 놓고 얘네들을 길렀었는데 하나도 안 보내고 그렇게 잘 컸어요.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얘 하월시아 속 아이들 얘는 그냥 8,000원입니다. 근데 이쁘죠? 초록초록하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얘는 8,000원이에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8,000원에 소개해 드리고 만상이에요. 만상이 이렇게 가격이 착해졌네. 예, 만상 내가 엄청 예 저기 고가인 걸로 그때 알았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아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착해졌습니다. 만상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이에요. 만상 2만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얘도 하월시아 속 아이예요. 네, 이름을 잃어버리셨대요. 하월시아 속 아이 얘도 2만원입니다. 얘는 수, 금, 금, 금인데 이 입장 뒤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뒤에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게 너무 이쁘죠? 수, 금, 2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요렇게 네 포트뿐이 없어요. 네, 마음에 드시면 얼른 오셔야 돼요. 얼른 오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얘는 나뭇잎이래. 어디가 나뭇잎같이 생겼어? 너는 왜 이름이 그렇게 받았냐? 네, 나뭇잎이라고 합니다. 근데 몸값은 있네. 3만원이에요. 나뭇잎 3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여기 얘는 경엽 황제. 얘 황제. 저 얘 원동장에서 막 이렇게 대품으로 자라나이 쟤 멋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얘가 갭니다. 경엽 황제. 황제 이렇게 있는 아이 예, 2만원이에요.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또 여기 얘는 앵수정이래요. 수정. 입장이 맑게 수정처럼 보이나? 얘가 빨갛게 물이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받았나봐요. 앵수정 2만원이에요. 요렇게 오므려져 있어가지고 꼭 저기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 같으네. 핑크빛이 약간 돌면서 이렇게 또 이쁘네. 핑크 넥타입니다. 핑크 넥타. 핑크 넥타에 2만원이에요. 핑크 넥타 방금 보여준 아이하고 비슷하죠?
근데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 얘는 핑크 넥타고요. 얘는 로얄이래요. 로얄. 근데 자라 나오는 과정이 얘가 조금 틀리게 나오네. 얘는 목대에 있듯이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핑크 넥타하고 로얄하고 그렇게 틀려요. 로얄. 얘는 로얄이에요. 2만원입니다. 아우, 보라보라 하면서 뽀얀 핀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이뻐요. 로잔나예요. 노잔나. 얘 2만원입니다. 철아입니다. 불칸 철아래요. 불칸 철아. 이렇게 멋있네. 어머나, 아주 멋있어요. 불칸 철아 3만원이에요. 썸머 로즈예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계란처럼 오므렸다가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하죠. 썸머 로즈 요렇게 자라는 아이 12,000원입니다. 근데 요러고 보니까 꼭 튤립 같아. 썸머 로즈를 12,000원에 소개해요. 엘 히어로예요. 얘도 썸머 로즈처럼 비슷하죠. 비슷하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얘는 요렇게 보라보라 하면서 뽀얀 분을 입고 요렇게 피어나는 아이예요. 엘 히어로 7,000원에 소개합니다.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요렇게 활짝활짝 폈죠? 네. 엘 히어로예요. 7,000원이에요. 스와 베 올렌스인데요. 얘는 요렇게 뒤에도 삼각형으로 각이지면서 요 앞에도 살짝씩 각이져 있네. 요렇게. 스와 베 올렌스. 이두가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네 군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10,000원에 소개합니다. 글램 핑크요. 얘도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글램 핑크예요. 20,000원입니다. 블랙 주얼리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아유, 나 진짜 요즘 창아이들 너무 이뻐. 그러면서 이 로제트요. 여기서 아주 요만큼씩 올라오면서 그렇게 색감이 물들었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블랙 주얼리 5만원이에요. 바닐라 비스예요. 얘는 맑은 듯 하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입장 가장자리가. 바닐라 비스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12,000원이에요. 레드 립스? 네, 레드 립스래요. 이렇게 저 주황색 비슷하게 그렇게 물이 듭니다. 레드 립스. 군생인 아이를 20,000원에 소개해요. 목대가 아주 튼실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목대가 저렇게 튼실합니다. 묵은둥이에요. 아주 묵은둥이. 네, 레드 립스를 20,000원에 소개합니다. 실큐입니다. 실큐. 이렇게 녹색이면서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이쁘네요. 실큐. 얘도 군생인 아이 8,000원에 소개합니다. 벨타나예요. 벨타나. 이렇게요. 그냥 비추리대 입장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벨타나래요. 10,000원이에요. 핑크 베라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오도로 있는 아이 핑크 베라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아우, 마디 봐도 자기 철을 맞았나봐요. 이렇게 이뻐졌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물드는 거 보세요. 마디 봐. 두수가 꽤 큽니다. 3만원이에요. 3만원에 마디 바를 소개합니다. 여기 두수 작은 아이 있죠? 얘는 25,000원이에요.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프릴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프릴이 다 나오고 있네. 여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디바는 이렇게 프릴이 나와야 자기 값을 하죠. 네,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아이고, 얘는요. 여기 보세요. 요거. 백봉 철화라는데 여기 백봉 같이 보이나요? 네, 백봉 철화래요. 여기 또 이렇게 쌩얼이 이렇게 있네. 네, 백봉 철화인데 목대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쭉쭉 이렇게 하죠. 줄금이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멋지네. 백봉 철화를 3만원에 소개해요. 요런 아이 3만원에 소개합니다. 오, 멋있어요. 얘는 버클리예요. 근데 얘도 자기 철을 맞았네. 속 입장이 너무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속 입장이 요렇게 이렇게. 네, 버클리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군생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요. 멀로 철화예요. 여기에 쌩얼이 있네. 네, 여기도 쌩얼이 있고 요렇게 자크를 들렀습니다. 근데 여기 아가도 철화로 나왔어요.
네, 뭘로 쳐라?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소개합니다. 요렇게 쳐라도 있어요. 2만 원이에요. 아모르 파티인데 요렇게 이뻐요. 요렇게. 아유, 예. 입장이 도톰하면서 요렇게 이뻐. 만 원입니다. 어, 만 원? 만 원이면 괜찮으네. 만 원이에요. 로망이에요. 로망.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죠? 여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가를 피고 있어요. 이렇게. 로망 12,000원이에요. 괴마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두수가 좋죠? 네, 괴마옥. 어머, 얘는 요렇게 하면 수영이 너무 이뻐. 여기 하나가 쭉 나오면서 여기는 요렇게 삼형제가 있으면서요. 여기는 꼭 마우라 두는 것처럼 쭉 요렇게. 아우, 얘 수영 왜 이렇게 이뻐? 아유, 이쁩니다. 얘 4만원이에요. 4만원에 소개하고. 여기 작은 아이 있죠? 얘는 8,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8,000원이고요. 피추하라예요. 합식하니까는 엄청 이쁘더라고요, 얘. 지금 요렇게 꼽힌 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보니까 이쁘죠?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피추하라. 지금 요렇게 3,000원씩 하는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요렇게 한 토끼에 3,000원이에요. 포리멘사예요. 얘도 자구도 잘 치고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포리멘사. 요 위에 입장끝이 꼭 핑크빛이 나는데 꼭 꼽히는 것 같으죠? 네, 얘는 요렇게 자랍니다. 요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 5,000원입니다. 수영이 외도로 있는 아이는 6,000원에 소개해요. 여기 네포트에 5,000원 코너에요.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아주 예뻐요. 온슬로우에요.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핑크빛으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온슬로우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두수도 좋죠? 얘가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네포트 사서 합식하면 아주 예쁘죠? 릴리시나입니다. 릴리시나도요. 예, 묵은둥이로 기르니까 아주 크게 대품으로 자라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핑크빛이면서 이렇게 뽀얀 분을 입죠. 릴리시나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로라예요. 아유, 얘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선녀 나무꽃에 오셔서요. 이렇게 한 포트씩 해서 네포트 데려가셔도 됩니다. 5,000원이에요. 여기 예쁜 아이들 또 창을 보여드려요. 이것도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오셔서 문의를 하세요. 여기 이런 애들 봐. 쉘브루라는데 너무 멋지네. 오, 네. 원종 몰개인도 있고. 네, 이렇게 선녀 나무꽃에 와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요. 건강 이제 조심하시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찬바람 불 것 같아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